다음 뉴스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규명과 동시에 국정원 개혁에도 시동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은 임상범 기자입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취임하면 국민 신뢰를 잃게 한 사건들을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가 언급한 사건들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의혹,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등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 후보자의 발언은 재판과는 별도로 국정원 내부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정치관여나 권한남용을 근절하겠다는 국정원 개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찰 이런 일들로부터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 후보자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직 동요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